뭐 인천에서 이번에 또 사건 났어요. 편의점에서도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고. 편의점이라는 곳에서 살인이 일어난다고? 계양 처분문 나오나요? 진짜 사건이 일어났네요. 2월 9일자 전자발찌 훼손자 32살이네. 이 새끼가 뭘 잘못한 거야 지금? 강도죄를 저질러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 30대 남성이 편의점 직원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끄고 달아나서 경찰이 뒤를 쫓고 있다. 30대 직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손님이 발견했다. 그래요? 170에 몸무게 75kg. 계양구면은 진짜 가까운데. 서구에서 이런 일이 또 일어났네.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라는 거는 얘가 뭐 성범죄 이력이 있다라는 건가? 전자발찌를 아무나 채우진 않잖아요. 예. 미친놈이네, 이거. 아, 성범죄 말고도 강도상해나 범죄 그 죄질이 굉장히 좀, 이 새끼는 사회에 나와도 뭔가 사고 칠것 같다. 이런 새끼들한테 채우나 보네. 전자발찌를. 처음엔 성범죄였는데 확대가 되고 있대. 미친놈이네, 이거. 주체가 안 되나 보다. 법을 어기지 않으면은. 32살 처먹고. 에휴. 사고 칠것 같으면 왜 내보내냐? 그러니까 어쨌건 자기가 이제 죄를 지었으면 이제 그 죄의 짐만큼 또그 처벌을 받잖아요. 선고를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징역 생활하고 그러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영화 보면은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그탐 크루즈 형님 나온 영화 있어요. 범죄가 일어날 거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해. 그렇게 해갖고 그 범죄를 딱 저지르려고 할때 그때 딱 막아서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 예. 아무도 몰라요. 전마가 사고를 칠지, 교화가 될지. 형량 올리면 된다고? 글쎄, 뭐 형량 올리는 걸로 그게 막 그렇게 금방 또 저게 될라나? 잘 모르겠네. 아무튼 저는 먹방을 3시쯤에 하겠습니다. 예. 전 2시 반쯤 갔다 올게요. 2시 반쯤에 갔다 오이소. 오늘 약볼방 하나요? 할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좀 우슈도 좀 하고, 조금 한뭐한 시쯤에 컨텐츠 시작합시다. 지금 가는 거 어때요? 지금 좀 배고프세요? 예. 갔다 올게요. 지금 좀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갔다 올게요. 갔다 오이소.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랑 사이드는요?
사이드는 맥너게 아니 그 저 저 저거 그냥 그냥 그 맥도날드 또 저거 저 맛있으니까 프렌치 후라이 감자 네. 어 그 세트를 그리고 하나는 저 그 음료를 콜라 말고 아로 바꿔주세요. 아 예 네. 그리고 맥너게 별로야. 어 차라리 버거 하나를 더 먹읍시다. 무슨 버거래요? 뭐 추천하세요? 저요? 아 여러분들한테. 예. 잘 몰라. 195. 이게 맛있다고? 거기에 그 맥도날드 창립할 때 나왔던 거 재현시키려고 만든 거. 미스티크래시 기역기역 야채옥순 닭다리 설량우진. 치킨버거 별로 안 좋아요 이제. 코트야. 딕불고기버거 먹어요. 딕불고기는 뭐 딕이 들어갔어요 딕. 딕이요? 어. 그게 왜 들어가나요 여기? 그래 요거 먹어보자. 일구 추천해 주시니까 다들. 잠깐만 잠깐만요. 예? 잠깐 앉아 있다 가세요. 제가 똥 한 바 똥 한 사발이 싸고 올게요. 예. 똥을 산다고요? 예. 코트야. 아, 내구이 고기. 불고기 안 먹어요. 버거가 달면 안 돼요. 버거는 짜야 돼요. 예. 똥한 사발 싸고 올게요. 버거는 짜야지. 안녕하십니까. 맥도날드 뭐 저는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먹어보고 저거 먹어보고 해서 맛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예, 그거는 먹어봤습니다. 맥크리스피요. 제가 먹어볼게요 그거는. 맥크리스피 클래식. 슈비버거 그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아닌가요? 롯데리아는 최근에 먹어서 안 먹나 봐요. 그 더블 X2 먹고 인생버거라고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맥도날드가 먹고 싶나 봐요. 이제 95년생 맞습니다. 흠이씨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주 전에 예, 연락을 했는데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 29살입니다 내년이면 서른이에요. 평소에 먹방 할 때 날손님 것도 시켜주나요? 그럼요 같이 먹습니다. 근데 이제 근 3개월간은 같이 안 살았기 때문에 알아서 먹었고 먹방 할 때는 제가 알아서 잘 시켜서 먹습니다. 여자 가수 티어는 뭐 시간 되면 하시겠죠? 뭐 언제든지. 삼촌 교육 때 느낌이 어때요? 라고 하시는데 뭐 아직은 제가 정식으로 입소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겉 핥기 중이죠. 예, 3개월간 이제 자유의 삶을 살다가 지금 이틀 차인데 글쎄요. 예. 지옥이라니요. 예. 나름 괜찮습니다. 예.
그렇죠. 제대로 맛을 봐야 알죠. 아, 잠바요. 이제 나가려고 이제 잠바를 입었는데. 아이고,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밑에 뭐가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어폰 줄이구나. 책임 잘 주셨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예. 그렇죠. 너무 이제 쓸데없는 질문을 하시니까 예. 솔직히 대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습니다. 예. 햄버거 다른 걸로 주문해도 잘 드실 거예요. 예. 뭐 베토디를 사들고 와서 이거 195라고 하면은 잘 먹습니다. 모르거든요. 진짜예요. 아마 맛있게 잘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그거는 맛을 아니까. 맞죠, 맞죠. 코 잘 아리시네. 해시 브라운 좋은데. 해시 브라운 오케이. 적어 놓겠습니다. 바로 제가 먹을게요. 해시 브라운은 요거는 이제 그 맹문이 먹을 때 먹는 거 아닙니까? 해시 브라운. 아, 오전만 된다고요? 그쵸, 맹문이 먹을 때 그 세트로 먹었던 거 같아요. 해시 브라운은 저 해시 브라운이 참 맛있더라고요. 맥모닝도 해시 브라운 때문에 먹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제가 앉아서 질문을 받으면 몸무게랑 키를 물어보시는데 예, 저는 이제 2분의 1 코트고요. 몸무게는 예, 키는 비슷합니다. 제가 1cm 작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공식이에요. 랄프는 2분의 1 코트다. 예. 예, 공식입니다. 130 나누기 2인가? 그렇죠. 수시로 변합니다. 예. X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0.5 코트라 생각하세요. 키 제가 조금 더 작아요. 예. 또 이거 맞짱 물어보시는데 아직까진 제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아직까진 제가 이깁니다. 그렇죠. 때리고 튀면 못 쫓아오죠.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배가 많이 고프시다 보니. 야무지게 갔다 올게. 빠르게 다녀와. 예, 아이고 우리 도떼. 야무지게 싸고 왔어. 도떼 고맙대.
어때요? 고마워. 오늘 이따가 이제 할 거 다 맞춰놓고 할 거 다 맞춰 12시 넘어서 아마 플레이 가능할라나? 예. 호그와트. 아 재밌을 것 같아요. 또 선물 받은 거라서 더 해보고 싶네요. 트리플 A급 신작이 나오면 이렇게 선물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해리포터. 아하, 오, 봐봐요. 23년 2월 11일 출시 예정. 1시간, 아, 뭐야. 내일 해야 되겠는데요? 예, 네. 오늘은 해리포터 뭐, 못할 것 같아요. 가격 12,000원 차인데, 12,000원 더 준 사람은 3일 전에 플레이할 수 있고, 아, 디럭스로 선물해 주셨으면 감사했을 텐데 말이죠. 장난이고요. 예, 전 일반판을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일반판이 뚫리는 시간은 내일. 네, 내일이네요. 내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슬리데린이 근본인 거 아시죠? 아니 저는 해리포터를 안 봐갖고 뭐가 뭔지 몰라요. 해리포터 팬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뷰어들이 다 얘기하기를 해리포터를 좋아하는 해리포터 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게임인데 저는 해리포터를 아예 안 봐갖고 예, 뭔지 몰라요. 뭐 글리데린이 뭔지 예. 안 봤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려고 다운을 다 받아놨어요. 불의잔인가? 시리즈가 한 6개인가 7개인가 그렇지 않나요? 10년간 유지됐던 그런 시리즈이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항상 1편에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나한테는 해리포터는 수면제였어요. 예. 안 본는 삽니다. 뭐 그 정도로 대단하다고요? 해리포터가? 글쎄요. 예. 저는 반지의 제왕이 훨씬 더 예. 재밌었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 호빗 시리즈 다 봤죠. 인생 영화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애기들 보는 그런 영화 같은 느낌이었어. 나도 해리포터 나왔을 때는 애기였는데 뭔가 그때도 좀 홍대병 같은 게 있었나? 난 그렇게 재밌다고는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1편 보다가 항상 어디서 끝났냐면 뭐 퀴디치인가 쿼디치인가 뭐 이렇게 딱정벌레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빗자루 타고 다니면서 잡으러 다니는 거 예. 뭔가 내 입장에서는 해리포터의 세계관 자체가 너무 유치하더라고요. 예. 그거 하다가 이렇게 항상 잠들었던 것 같아. 2편까지도 못 갔어. 1편 자체를 그냥 제대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 진짜 그 반지의 제왕은 너무 재밌게 봐서 저한테 인생 영화예요 진짜로. 내일은 이제 할 거 다 맞춰놓고 플레이할 수 있겠네요. 예. 잠깐만 내가 저거를 선물 받았는데 12,000원을 더 추가해갖고 구매가 가능할라나? 그런 건 없죠. 예. 그런 옵션은 없죠. 안 될 것 같아. 그지?
돈가스 시켜놓고 1,500원으로 치돈으로 바꿔달라는 소리 하네. 아 그래요? 어. 아 그럼 내가 선물 받은 거를 갖다가 그 북부노인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환불을 요청할 테니 환불해 주시고 내가 12,000원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더 큰 걸로 저를 선물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선물하는 입장에서도 아 씨발 새끼 소리 나올 것 같은데. 예, 그냥 내일까지 참을게요. 예. 아 근데 너무 짜친다. 아니 왜 12,000원 더 낸 사람들이 선행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놨지? 나 그게 굉장히 열받네. 예. 맞죠? 짜증나네. 왜 이렇게 해놨어? 이게 이제 스트리머나 유튜버용이라고. 그게 돈이 되니까 못 참는 사람들, 게임 신작에 막 목말라가고 못 참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 그럼 12,000원 더 내라 3일 전에 풀어줄게 약간 이런 의미네. 어 아 동접자가 49만이라고 에이 구라까고 있네. 이게 그 정도 프랜차이즈라고? 아닐걸? 볼까요? 상점 페이지 커뮤니티 허브 그 정도라고? 에이 실제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통계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 집계가 안 되나 봐. 해리포터 지금 플레이하는 사람들 동접자 수는 집계가 안 되나 보다. 정식 버전으로 제대로 출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 카운팅은 내일부터 들어가지 않을까? 아, 그 게임 해봤어요. 다크앤다커 지금 엄청 흥하고 있더라고요. 중세시대 타르코프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게임 방식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좀 유튜버들이 굉장히 좀 많이 핫해요. 유튜버들 사이에서 예, 게임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데 지금 무료 체험판으로 지금 데모 버전인데도 불구하고 동접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뭔 게임인지 궁금해갖고 사실 어제 좀 플레이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 저는 크게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 게임이 너무 느려. 느리고 한 6가지 직업이 있고 한데 3명에서 이제 파티 짜가지고 이제 그 던전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파티원들이랑 이렇게 막 싸움 쌈박질하고 거기 안에서 이제 파밍을 해요. 파밍 배그에서 상자 까듯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파밍을 해가지고 내 인벤토리에 많이 취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탈출하면은 그게 온전히 내게 되는 거죠. 그 템이. 그래가지고 그 템으로 이제 좀 둘둘 두르고 그리고 또 다른 게임을 하고. 근데 뒤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템을 다 떨궈요. 이상한 시스템이야. 이게 왜 재밌는 거지? 나로선 이해할 수 없어. 나는 다르게 이해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내가 던전을 다니면서 파밍을 했어. 온전히 내 것이 돼요. 그 던전을 탈출해가지고. 내 것이 되면은 그거는 나한테 귀속되게 해가지고 내가 다음 판에서 그 내가 차고 있는 템 자체는 안 떨구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상한 시스템인 것 같아. 나는 내 개인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이상해. 다 떨궈요 무조건. 쫄깃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 모르겠어. 행동도 되게 느려요. 바바리안인가 그걸 했었는데 포람 종류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내리 찍는 그런 포람 종류를 들고 다니는데 뭐 사람을 죽여봤거든요. 뭐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지가 않던데 서구권에서 엄청 환장하더라고 저 게임에 대해서. 중세 하면은 그냥 서양인들이 침 흘리고 좋아할 만한 그런 장르라고 하더라고 중세가 나오면. 예. 재미없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롤 해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자꾸 말려요. 하지 말라고. 제 매니저 랄프가 또 시즌 6 또 그 챌린저 출신이어갖고 또 나름대로 또 롤 지금 빡세게 하면 전마도 그래도
저 플랫까지는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도 받으면서 좀 이렇게 하나 해, 좀 롤 좀 진득하게 해볼까 했는데 항상 말려요. 팬들도 하지 말라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아 시즌 3 때 랭커였나 보다. 어. 최대 업적이죠. 인생 최대 업적. 어. 나도 싫어. 그러니까 롤이 좀 그게 있어요. 같은 팀이 좀 집중 못 하거나 병신짓 해 버리면은 원망스럽잖아. 예. 네. 지금 좀 들리는 얘기로는 지금 롤 시즌이 최대 역대급 최악의 어떤 메타라고 그러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C방 순위권 그 1위 항상 차지하고 있고 동접자 수가 어마어마하잖아. 어, 나도 좀 약간 그런 김치 게이머가 되고 싶은데 김치 게임들 왜 이렇게 나한테 하나같이 안 맞는지 모르겠네. 배그도 그러고 롤도 그러고 스타도 그러고 서든도 그러고 피파도 그러고 끌리는 게 1도 없어. 나는 좀 너드 스타일인가 봐. 게임 좋아하는 게. 에. 대형 솔방러 BJ들은 거진 요즘 다 미연식 게임을 한다고요? 미연식 게임이면은 그거 뭐 미소녀랑 대화해가지고 그녀를 쟁취하고 그 AI랑 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호감을 보여갖고 그 대상이랑 연애하게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병신짓을 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예. 그딴 걸 왜 합니까? 저는 안 하고 싶네요. 예. 왜 내 쌍에서도 그렇게 공을 들여야 될까요? 예. 전에 했었던 거는 할 짓거리 없어서 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재밌었겠습니까? 내 성격에 그게 그딴 게 항상 실리주의로 사는 사람인데 예. 아예 저는 미연시 장르는 진짜 별로예요. 랄프 금방 다녀올 테니까 와가지고 햄버거 때리고 그러고 방송하는 거 어때요? 그게 맞는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예. 컨텐츠 시작하면 또 얼마나 또 길게 할지 모르니까. 예. 천천히 그냥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저번 달이었구나. 저번 달에 방송 시간 낭낭하게 잘 채워갖고 한 것 같은데 2월 달에는 뭐 100시간을 하겠다 뭐 이런 그 공약 없이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그냥 그런 거 안 걸고 할게요. 예. 방송을 성실하게 한다. 모르겠어. 이제는 좀 휴방 갔다가 지랄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진 게 내가 숙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이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새끼 열심히 할 땐 열심히 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좀 게으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쯤 다시 또 열심히 하는 그런 때가 있으니까 이제 크게 뭐 의심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약간 그런 그 인식이 살짝은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인식이. 예. 숙청도 맞는 말이다. 포기한 것도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언제나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그렇지만은 필살기 쓰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저는 방송을 예, 이렇게 막 뭐 그렇게까지 막 과몰입해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놨어요. 저 스스로도. 예. 그리고 방송을 막 그렇게 막 찾는 사람들이
감사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폭력적으로 다가와요. 예. 폭력 같아, 폭력. 편한 마음으로 방송을 할 수 있게끔이라도 도와줘야지. 아무튼 뭐 방송을 뭐 이렇게 막 길게 쉬거나 그럴 일이 뭐 있으면은 건강상의 문제 아니면은 없지 않을까? 예. 어제도 건강상의 문제로 화요일 날 나타났으면 좋았겠죠. 아, 화요일 날 아니면 수요일 날. 아, 성지합창단 이제 와서 사건의 지평선 부르는 게 왜 뒷북 같냐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의 지평선이란 노래가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노래가 참 좋더라고요. 가사도 그렇고 이게 역주행하는 이유가 있다. 예, 저 합리적인 역주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 노래가 너무 좋아서 예, 이게 근데 여자가 부르는 노래라서 남자 키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유튜버 분 중에서 그 뭐 태현? 예, 그분 그 남자 버전 들어보니까 아주 듣기가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성지합창단 이번에는 그 사건의 지평선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 그 타편님, 예, 태현이 아니라, 예. 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흩어지지 않게도 제대로 소화하셨잖아요. 전 솔직히 놀랬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예, 편의점 살인범 아직 안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 굉장히 좀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는데 이 범죄자 새끼가 이제 그 저 발목에 있는 그 전자발찌까지 이렇게 훼손하고 도망가는 그 깡다구 자체가 이 새끼는 DNA 자체가 범죄자 DNA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필히 법이 개입을 해야만 되는 이제 예, 무서운 새끼인 것 같아서 소름 돋네요. 편의점이라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진짜 무서운 새끼네. 예.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뭐 내일이나 뭐 이럴 이때쯤에 좀 여자 보컬, 예, 여자 보컬 한번 그 티어 매기기 한번 컨텐츠 하겠습니다. 음악 컨텐츠를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예. 길게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이름 한 명 한 명 딱 해놓고 그 사람들 이제 그 족적들을 이렇게 딱 보면서 티어를 매기면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호그와트 레거시 못합니다. 예, 68,000원짜리 선물을 받아서 예, 1일 2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방금 스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고 내일 할 것 같습니다. 예. 맥도날드가 저희 집에서 한 왕복 7km 정도 되겠대요. 예. 금방 사올 거예요. 싸구려를 선물했다고. 에이, 싸구려 선물한 게 아니고, 예, 일반판 선물해 주신 게 어디예요? 선물은 언제나 오라요. 예. 요즘 게임들이 가격이 비싸졌습니다. 원래는 뭐 AAA급 신작이라 그러면 이제 5만원 내지 6만원 정도 선인데 이제는 막 7만원 넘어가고 이런 거를 게임사에서 다 같이 단합을 한 거예요. 사실 물가 상승표 이런 거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자면 사실 그렇게 막 비싼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AAA급 신작 하면은 이제 플레이 타임이 10시간 정도 되면 욕을 먹어요. 그래서 플레이 타임을 길게 늘리잖아요. 이번에 했던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기본 풀탐이 14시간 정도 되는데, 예. 그래서 웬만한 게임 신작들, 대형 신작들 나오면은 기본 풀탐이 한 20시간 정도 되니까 20시간에 6만원으로 녹일 수 있다? 난 괜찮은 취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라는 게. 또 거기다가 뭐 여러가지 수집 요소라든지 뭐 재밌는 도전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면은 플레이 타임이 엄청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즐기는 데 있어서는 나는 최고의 취미는 게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괜찮은 게임 머신 데스크탑 한 300에서 400만 원짜리 하나 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스팀에서 나온 진짜 명작이라고 할 만한 그런 손꼽는 게임들 하나 잡고 하면은 이 진짜 시간적으로 엄청, 예, 그쵸, 다른 취미에 비해서 가장 무난하고 안전하고 재미있고, 예, 게임이 좋죠, 취미로서. 아, 요즘 주위에서 자꾸 골프 얘기도 하고 뭐 낚시 얘기도 많이 하는데 거기까진 제가 별로 관심이 안 가더라고요. 골프가 그렇게 재밌대요. 예. 골프가 진짜 뒤지게 재밌대요. 필드 한번 나가보면 그냥 질질 싼대요. 존나 재밌대요.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도 골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유튜브 풀 영상 시청률 내려왔습니다. 아이고, 야 용대용님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낚시 재밌다 하는데, 예.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바이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취미는 눈에도 안 보여. 그냥 바이크 타고 그냥 다른 타지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예, 중간에 내려가지고 경치 구경하면서 쌈배 한 대 피고, 예, 그게 최고의 취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노홍철님 사고 났더라. 나도 그거 좀 보여드릴까요? 노홍철. 비엣남에서 같이 저 그 빠니보틀님이랑 같이 바이크 투어를 했었나봐요. 예. 근데 가다가 이렇게 사고 났어요, 노홍철님이. 그래가지고 뭐 그 큰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많이 갈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이크 타는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보여드릴게요. 아스팔트에 피가 흥건해지고 주변에 도움 요청하고 지혈해야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아직 결론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가신 거죠. 여기저기 많이 까지셨어요. 얼굴도 다치시고. 그리고 이제 후기가 올라왔어요. 건강이 좋으신지 그래도 살이 금방금방 저기 아문 것 같더라고. 예, 기록을 해놔야 된다. 내가 죽더라도 꼭 기록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대요. 그래서 예, 여행 끝나고 다시 항공 모여가지고 사고 났을 당시 다 같이 감상하며 마무리 이래서 찍어내야 된다고. 인류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제발 풀페이스 쓰셨으면 좋겠어요. 미디어 매체에서 다루는 바이크 관련된 이런 뭐 취미 관련돼서 이런 그 송출을 하다 보면은 다 반모를 써요. 반모를. 반모가 얼마나 위험한데. 예. 사실 보호가 안 돼요. 사람이 보통 이렇게 그 바이크 사고 나고 자빠지면은 거의 슬라이딩 하듯이, 골키퍼가 이렇게 공 막을 때 슬라이딩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떨어지는 부위들이, 예, 가슴, 어깨, 갈비, 그리고 대퇴부, 그리고 머리는 이제 관자놀이 쪽, 턱 쪽, 예, 손 바닥, 예, 팔꿈치, 이런 데를 많이 다쳐요. 장비를 안 하고 바이크 탄다는 거는 정말 내가 죽어도, 진짜, 이게,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고가 났을 때 물론 혼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서 자빠져갖고 이제 그 땅에다 슬립해가지고 반팔 반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살이 이제 아스팔트에 갈린 경우죠. 경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보통 그럴 때 이제 돈가스 생긴다 그러거든요. 이런데 이제 크게 땅바닥에 슬리면은 돈가스처럼 이렇게 자국이 남아요. 그럼 이제 이거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이제 슬립해갖고 막 이제 날라가갖고 뭐 그 연석이라 그러나 이런데 부딪히거나 그러면은 최소 분쇄골절이에요. 분쇄골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쇄골이 부러져도 금이 가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뼈 조각들이 살에 박혀요. 그러면은 절개해가지고 열어서 핀셋으로 싹 다 그거 맞추고 해야 되기 때문에 뼈 붙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아파요. 예.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가 이제 어깨, 쇄골이거든요. 손가락 같은 경우도 잘못 박거나 그러면 이제 완전히 손가락이 다 부러져갖고 여기다 철심 싹 다 박아갖고 거의,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나락이에요. 사고가 나면 나락일 수밖에 없는 게 남이 나를 쳐갖고 내가 사고 난다 그래도 그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병원에서 몇 개월을 보내야 되잖아요. 뼈가 다 붙을 동안 보상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나락이고 그리고 또 몸이 붙어야 몸도 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동안 병원에 입원할 동안 아무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 얼마나 답답하겠어. 사고 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바접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좀 바이크에 완전 진심이거나 대가리 깨진 사람들은 막 팔다리 잃고도 바이크 타고 막 그래요. 근데 내 열정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혼자 꽁해가지고 쓰러지거나 뭔가 이렇게 양옆으로 자빠지거나 어떤 개입이 없이 그냥 내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계속 타겠다 이 말이야. 근데 뭔가 타의적으로 내가 사고가 나고 나면은 그거에 이제 부상이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바접을 해야죠. 예. 도로에서 깝치고 다니면 안 돼요. 뭐 여러분들한테 지금 노홍철님을 가지고 깝친다는 이 얘기가 아니라 도로에서 깝치면 안 되는 게 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고 벌써 지금 내가 작년에 2월 22일 날 샀던 바이크가 지금 벌써 2만 킬로를 넘겼는데 적산거리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는 항상 그 내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거는 내 시야에 없는 거는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 내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조심 또 조심이에요. 예. 그리고 항상 혼자 타려고 안 하고 혼자 타다가 막 밤에 막 가다가 슬립 나가지고 논두렁 같은 데 처박혀봐. 근데 몸이 부러져서 움직이질 못해. 못할 거야. 예. 유기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막 영구적인 그런 장애를 얻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 단톡방 이름이 타지마 죽어예요. 예. 그만큼 다들 위험하다라는 걸 인지하고 이제 타는 거죠. 이제 미디어에 이제 미디어 매체에 노출되는 그런 바이크 취미가 보통 반모를 쓰세요.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풀페이스를 써야 턱도 보호가 되고, 그래서 웬만하면 좀 그 장비를 좀 자켓이라도 하나 입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안 하니까 저렇게 경미한 슬립에도 얼굴이 찢어지고 그러잖아. 노홍철님도 거기다 연예인인데. 예. 좀 그 안전 불감증이 좀, 예,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저는 무조건 안전장비 하고 다니죠. 네. 이번에도 장갑이 좀 녹슬어갖고, 예, 네. 거금 32만원 주고, 예, 네. 장갑 하나 또 질렀어요. 예, 요거 하나 질렀습니다. 비싸요. 비싼데 얘가 제일 보호 성능이 좋아요. 이게 다 그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자빠질 때 어떻게 자빠져라라고 그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장갑에. 자빠질 때 손등으로 이렇게 자빠지지 말고 제발 이렇게 손바닥을 펼치고 자빠져라. 그래야 아스팔트에 닿을 때도 여기 손바닥에 달려 있는 그 슬라이더라고 있거든요. 그 저 이 부분들 이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으니까. 예. 왜냐면 손은 다치면 진짜 이 지금 재활하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Introducing the all new Android Evolve. The grip uses only the very high. 예. 손의 소중함. 보호 성능이 괜찮아요.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아이언맨 장갑이네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예. 크로마키 쳐드릴까요? 아. 바로 모아야겠다. 아, 저는 햄버거에 콜라보다 햄버거에 이 아아가 더 좋더라고. 예. 네. 요건 니 드세요. 전 콜라 안 먹어요. 저 이거. 아, 너도 사왔나? 네, 칠러. 어, 칠러. 치울게, 콜라. 너는 무슨 버거 먹어? 저는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베토디? 예. 어, 하수네. 햄버거에 토마토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구만. 햄버거에 토마토라니. 될 말인가? 아, 난 진짜 별로야. 자, 여러분들이 추천해주신 1955버거예요. 1955버거. 그리고 제가 이번에 먹고 나서 신세계를 경험했던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네. 작은데 뭔가 좀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데 묵직해요. 네. 굉장히 밀도가 좋다. 자, 저는 제가 좋아하는 버거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버거. 예. 이 햄자랄들은 아실 거예요. 치즈버거가 최고 존엄이죠. 거기다가 버거는 좀 짜야 돼요. 달달한 소스보다도 버거는 좀 짜야 된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어볼게요. 야, 소고기 향이 아주 녹진 않아요. 맛있네. 은근히 조합 좋아요. 아랑 같이 먹으면. 야. 별로 안 식었어요. 맛있네. 맞아, 아가 개운해.
씻어줘요 입을. 아, 정말 좋다. 아, 패티가 진짜 개두툼해 진짜로. 미국 냄새 난다 그래야 되나? 맛있어요. 아, 이번에 쇼츠 보는데 먹방 할 때 내 문제점을 찾았어. 이 영상 보고 나서 쩝쩝거리지 않기로 했어요. 뭘 싫어하는지 이제 이해했어. 여러분들이 억까하는 게 아니었구나. 보세요. 우리 ASMR을 꿈꾸시는 분한테 아,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좋더라, 요 정도 꿀팁 좀. 사실은 쩝쩝 소리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쵸 그쵸. 요걸로 길러드릴게요. 네. 하면 안 되는 소리. 자, 일단 이거는 소리는 어땠었고 처음엔? 여기서? 이게 붙었다가 떨어지는 소리. 우악 우악 소리. 근데 쩝쩝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의 분들은 약간 시끄럽게 들리신다고 하시죠. 그러면 어떤 소리가 좋은 소리죠? 자, 그러면 같은 좋은 소리. 네. 네. 안에서 이렇게 도는 소리, 어우러지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느껴질 수 있는 이게 네. 어떤 느낌이 나. 네. 겉보기에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해요. 입 안에 있는 네. 음식물이 보이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아. 이게 좋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쫙쫙 소리 안 내고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험짓을 부추기세요? 뭐라고? 곧 죽어도 줏대 안 굽히다가 좆도 아닌 걸로 주위 깊어지는 거 존나 웃긴다고. 아니 그래도 저분이 누군지 나 유튜브 채널 안 봤어. 근데 지금 유명하신 분인가 봐. 그러니까는 선배잖아요. 뭐든지 보고 배우는 거지. 그러면서 점차 조금씩 갖추어 가는 거고. 아시겠어요? 코트야, 형은 야동 볼 때 음소거로 가. 재미없어. 왜 갑자기 예의 주입했더니 뭐라고 하시지? 죽기 전에 한 가지 음식만 먹을 수 있다면 무슨 음식을 드실 건가요? 이 질문 했을 때 사람들이 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 식재료랑 음식이랑은 헷갈리지 말아야지. 식재료 하나 얘기하면서 뭔가 그걸로 이 자꾸 논제를 자꾸 훼손하시더라고. 음식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음식이에요. 음식. 식재료가 아니라. 평생 한 가지 음식만 먹는다? 그렇다면 저는
삼계탕. 평생 삼계탕만 먹을래요. 예. 밥도 먹고 국물도 먹고 고기도 먹고. 아, 전 진짜로. 소금 없이 먹어야 된다. 괜찮아요. 소금 없이 먹을 수 있지. 난 먹을 수 있어. 닭다리 하나 뜯고 그 다음에 이런 데 핥으면 되잖아. 내 팔 같은데. 천연 염분, 예. 아, 진짜 맛있다. 역시 햄버거 최고 존엄은 맥도날드다. 롯데리아에서 어설프게 흉내를 내도 이 맛은 못 따라온다. 제일 맛있네. 뭔가 더블코터 파운드 치즈버거를 먹고 나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원래 항상 롯데리아 핫크리스피 버거 불고기 버거만 먹었는데 뭔가 햄버거에 대한 인식을 올려줬어. 햄버거는 짜야 되구나. 그 치즈버거가 무조건 최고 전엄이구나. 햄버거는 짜야 돼. 전마처럼 뭐 베이컨, 토마토, 디럭스 뭐 이런 거 먹는 사람들은 해말못이지. 햄버거에 토마토? 싸대기 말이 온대. 고기 토마토 들어가 있을걸요? 아닌가? 응, 없어. 자, 여러분들이 그토록 추천해 주셨던 1955 버거예요. 왜 1955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버거가 좀 더 크네요. 그리고 안에, 아, 내가 좀 싫어하는 베이컨이 들어가 있네. 아, 우리 베이컨 별로 안 좋아해요. 양파 볶은 게 들어가 있네. 먹어볼게요. 달다. 맛없어. 이거 먹느니 슈슈버거 먹겠다. 코트야. 달아. 아니, 달아. 달고 베이컨을 왜 싫어하냐면 베이컨의 그 특유의 햄 냄새가 싫어. 가공식품 같은 그런 인위적인 냄새가 나요. 자, 이거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치즈버거의 정수를 느끼게 해준다. 거기다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이 고기의 양이 씹을 때마다 이제 패티의 그 향과 치즈의 향이 어우러지면서 아주 클래식하면서도 맛있는 버거가 이제 더블 커터 파운드 치즈버거라면은 이건 좀 씨발놈이네요. 뭐 이거저거 많이 때려 넣어가지고 안에다가 뭐 했는데 나는 사실 좀 그렇다.
시고 달고 짜고 패티향을 죽여버리네. 베이컨이 맛대가리 더럽게 없는데 이걸 맛있게 먹는다는 사람들은 좀 진짜 입맛을 아 이거 추천해준 사람 때려주고 싶다. 아 이거 먹네. 빅맥 먹겠다. 많이 이렇게 소스가 많이 있어. 아유 잡버거 잡버거 느낌. 시다 시고 달고 발로 맛대가리 없는데 이걸 왜 좋아하지? 이유가 있나? 이럴 줄 알았다. 씨발 토마토 들어간 거 봐라. 이러니까 맛이 없지. 아 씨발 토마토를 왜 넣는 거야 햄버거에. 뭐야 이게. 아이 정말. 아 이제 좀 벗겨갔네. 모르겠어. 햄버거 토마토 넣는 사람들은 하와이안 피자도 좋아하실 듯. 전 진짜 별로예요. 아니 음식 매너 갖추고 왔더니 왜 자꾸 쩝쩝거려 달래. 이해가 안 가네. 쩝쩝거린다고 오만 쌍욕과 모진 언사 다 퍼붓더니. 토마토만 빼면 다 맛있는 것 같아. 코피야,
쫑꼬마냥 입술 몽둥하게 오물거리면서 먹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해. 라이브야. 네? 컵라면 하나 나왔나? 제가 물을 안 올려놨네요. 깜빡하고. 뭘로 드릴까요? 면 얇은 걸로. 코트야. 굉장히 교양 있는 식사를 하시네요. 역시 브루주와 다우십니다. 참기름은 어떠신가요? 좋다. 그리고 햄버거가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괜찮은 음식이에요. 떡볶이 이런 쓰레기 음식이랑 비교가 안 되는 영양학적으로 아주 괜찮은 음식입니다. 그건 한계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또 피지컬이 180이래 112kg입니다. 이거 유지하려면 이걸로는 답도 없어요. 떡볶이 쓰레기 음식 맞아요. 영양학적으로 아주 안 좋대요. 왜냐면 어묵도 사실은 뭐 생선살이 들어갔다고 하지만 떡볶이에 들어가는 어묵치고 고래사 어묵처럼 생선살 함유량 많은 거 보셨어요? 거진 다 탄수화물이에요. 밀가루 다 들어가 있습니다. 떡볶이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저 떡볶이 안 먹습니다. 감자튀김 먹으면서 그 얘기 하는 거 맞냐라고 하는데 많이 남았습니다. 적당하게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만 먹고 내려놓습니다. 존나 멋있죠? 네.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콜라도 안 먹잖아요. 그래서 그딴 몸이세요 하는데 가볍게 무시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기름에 튀긴 라면 드실 거잖아요. 그 닥치세요. 죽여버리기 전에. 예. 순간 화가 났었고요. 네. 그 실제로 보면 제가 캠이 아무래도 명치 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명치와 또 허벅지 딱 요 부분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면 저를 굉장히 키 작은 땅딸보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보고 다들 놀래요. 어 뭐야? 왜 이렇게 키 커? 왜 이렇게 비율 좋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잘생겨서는 덤이죠. 예. 이번에 찍은 사진만 봐도 아니 누가 이런 보세요. 181에 112kg 어때요? 이런 남자 어때요? 코트야 적당히 해.
아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아 근데 내가 이렇게 기럭지가 좋았구나. 코피야 그냥 돼지인데 누가 쌍쌀 보러 봄? 에? So what? 1등신? 2등신? 3등신? 4등신? 코피야 5등신? 6등신? 7등신? 8등신 보정 안 했어요. 놀랍지만 보정을 안 했습니다. 보정 논란이 있었거든요 댓글에. 근데 사진 찍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요. 보정 아니라고. 아 물론 이 친구가 잘 찍은 것도 있지만. 네. 코피야 다리 구부리고 앉아서 찍어주느라 고생 많았노. 여기서요 다리 코피야. 구부리고 앉는 거 사진 잘 찍었네. 예, 아 잘 찍은 게 아니라 어느 각도에서 어떻게 찍어도 이런 기록지가 나온다니까요. 예. 일단 기본 기록지가 돼야 저런 그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그 아무 데서나 찍어도 이렇게 나와요. 예, 말도 안 되죠 뭔가. 대가리가 왜 이렇게 작냐고. 나도 몰랐어요. 아, 좀 위에서 찍으면 이렇게 나와요. 네. 광각발이다. 예. 네. 좋을 때로 생각하십시오. 실제로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예. 네. 시공간 뭐 왜곡해. 아니 무슨 저런 사진 하나 남긴다고 내가 저기다 보정을 하겠습니까. 코피야 토크온 오늘 하나요? 토크온이요? 왜요? 토크온 여방장이세요? 아니면 저를 따라다니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이 간만에 또, 예, 또 컵라면으로 입가심 한번 싹 해주고 오슈 갈기고 바로 약발방 갈깁니다. 예, 오늘의 루틴입니다. 아 참깨라면은 영양학적으로 어떠냐고요? 참깨라면은 영양학적으로 아주 괜찮죠. 예. 일단 좀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예. 끓은 물로 해서 금방 익을 거예요. 그러네. 맞아. 참깨라면 그 위에 올라가는 그 고명이 아주 조그맣게 올라가 돼 있네. 계란찜. 맛있는 것 같아 참깨라면. 빨리 안 익네. 좀 더 대기할게요.
작은 컵 칼로리 300칼로리예요? 그럼 제가 지금 몇 칼로리 먹은 거죠? 더블 쿼터 치즈 파운드 버거 그리고 1955 버거. 더블 쿼터 파운드 치즈 버거 712칼로리. 그리고 겐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맥도날드 겐자가 100g당 323칼로리. 100g도 안 먹었어. 그러면 한 50 정도 먹었으니까 150 먹었다 치고 지금 850칼로리 적립됐고요. 850칼로리. 거기다 195 버거 칼로리가 300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근데 100g당이니까 532칼로리. 532칼로리. 예. 합치면은 1350칼로리. 1350칼로리 플러스 300 먹으면은 1650칼로리. 1600칼로리 정도 먹은 거네. 이거 먹으면은. 1600칼로리면 성인 남성 일일 평균 권장 칼로리가 2000 얼마로 알고 2500.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먹는 거지. 그렇게 두 끼를 먹으면 어떡할까요? 두 끼 안 먹죠. 그렇게 두 번 두 끼를 먹습니까? 제발 좀 부풀리지 마세요. 이거 먹고 뭐 자기 전에 컵라면 하나 정도 더 먹고 그러고 자겠죠. 그럼 일일 하루 권장량 칼로리를 넘지 않습니다. 필요 열량이 또 이제 다이어터라는 얘기죠. 네, 필요 열량이 질량에 비례합니다. 즉 몸무게에 비례한다 이 말이죠. 그거 좀 아가리 좀 싸무세요. 네. 뭘 이렇게 자꾸 먹는데 말이 많습니까? 이 스켈레톤 새끼야. 이 각다기야. 이 소금쟁이야. 이 여치야. 아 이건 여성분들도 요즘 트렌드가 예전에는 좀 약간 빼빼 마른 모델 같은 남자 좋아했는데 지금 이제 좀 덩치 있고 배 나온 남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피셜인가요? 응? 어디 피셜이에요? 설문조사 결과예요. 20, 30대 여성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마른 남자보단 뚱뚱한 남자 좋대요. 코피야, 처진 페미젓은 싫어할걸? 코트가 진짜 트렌드를 안 해요. 요즘 여자들은 마크 헌트 같이 덩치 있는 남자 좋아한다고. 이그잭틀리 정확합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 코트야, 혹시 토크온에서 설문조사 하셨나요? 아니요. 토크온에는 생물학적 여성은 있지만 그들은 뮤턴트로 구분이 돼요. 예. 그들은 이제 전두엽이 다 망가져가지고. 그런 도파민 중독자 여성분들은 인기가 없죠. 그러니까 토크온만 하겠죠? 팩트지요? 근데 오히려 못생겼을수록 눈이 높대요. 왜냐면 코트 같은 개똥남태 여자들이 좋아하는 곰 같은 남자가 본인인 줄 알아. 아 저는 제가 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돼지과의 분류가 됩니다. 예, 저도 양심은 있습니다. 제가 곰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하지만 저는 하마과라고 생각합니다. 예.
돼지가라기보다 하마과죠. 하마과. 히포. 히포. 그냥 생긴 게 돼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돼지 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윗입술 두껍고 윗입술 살짝 이렇게 말려서 올라온 경우. 예, 약간 이런 경우. 이런 입술을 가진 남자들이 이제 좀 돼지가라 그러죠. 입술 더 더음하고. 하지만 좀 입이 옹졸하잖아요. 아이 좋다. 아, 이거 참깨라면 맛있네. 국물이 죽이네. 아, 좋다. 아, 잘 먹었어요. 이제 컨텐츠 할게요, 여러분들. 아우 잘 먹었다. 아, 그 전에 놓친 게 있죠. 바로 쌈배입니다. 담배 바꿨어요. SF It's Deep Brown. 초콜릿을 발라놨어요 여기다가. 솔로지옥이나 환승연애 같은 프로그램 섭외 들어오면 출연 의향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정성 진짜 1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 홍보하러 나온 사람들밖에 없어. 유명해지고 싶어갖고. 자기 PR하러 나온 사람들이 절반인 것 같더라고. 근데 환승연애는 좀 그렇지만 솔로... 아 그 뭐지? 뭐 영철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 짝 같은 프로그램. 그거는 좀 진정성 있더라. 어 나는 솔로. 근데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뭔가 빌런들이 역할 다 해주는 것 같아. 뭔가 하자 있어 보이는 사람들? 결함 있는 사람들? 헤어진 거 알면서 일부러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예, 헤어졌습니다. 예. 공지사항 보시면 돼요. 카페에 제가 이제 올려놓은 글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예.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뭐야 이 사람들?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잘 보고 있습니다. 소정의 시청요. 아 감사합니다. 제잉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잉이님 감사해요.